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겨울의 기도.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거니. P.B. 셸리. 시 김경수 시인. 모든 것이 폐허로 돌아가고 모두가 황폐한 빈 주먹이 된 이 지역에서 나를 풀어 놓아 주십시오. 가랑잎은 떨어져 어둠 속에 굴러 짓밟힌 채 묻히고 앙얼한 뼈초리 같은 추위에 긁혀 떨고 있는 앙상한 계절에서 나를 풀어 놓아 주십시오. 얼었던 한강이 차차 풀리고 겨울잠에서 갓 깨어난 개구리들이 신선한 공기 속에 주둥아리를 내미는 푸른 언덕, 버들개지의 젖줄을 녹이는 훈풍 속에 나를 놓아 주시고, 모두가 외면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가 까마득히 잊었던 하늘과 땅을 다시 보게 하십시오. 겨울 내내 여몄던 가슴을 열게 하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닫힌 문을 열어 젖히게 하시고, 을씨년스런 겨울 무덤으로부터 손과 발의 못자국에서 나를 풀어놓아 먼저 예루살렘에 가게 하십시오. 여인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던 말씀을 목에 방울처럼 달고 우리 모두 울게 하십시오. 겨울의 기도는 김경수 시인의 시였습니다. 낭송은 김대응 시인이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